안녕하십니까. 온로드존 파워라이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 타고 가볼 만한 곳 혹은 자동차 타고 가볼 만한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에 위치한 밀양 상동터널입니다.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 터널로 완성된 이 터널은 길이 60m와 40m의 터널 두 개가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인데요. 특히 밀양 강변을 따라서 절벽 옆으로 이루어진 이 터널은 당시 콘크리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벽돌을 쌓아 만든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대한민국 근현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터널, 지금 무려 115년이 지났거든요. 1965년도에 경부선이 복선화되면서 노선이 옮겨가기 이전까지 실제로 기차가 지났던 곳이고요. 그 이후로는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바이크, 자전거, 보행자들이 지날 수 있는 일반로로 현재까지도 계속 이용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. 상동터널을 빠져나와 밀양강을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빈지소 유원지 옆을 지나는 잠수교를 지날 수 있는데요. 이 잠수교는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물속으로 잠기게 되는 그런 다리입니다. 이 빈지소 잠수교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거든요. 이 잠수교를 지나서 올라가면 상동면의 유명한 금오제방 장미길로도 연결이 되는데요. 아쉽게도 지금은 장미가 피는 시즌이 아니라서 이 앞에 있는 장미길은 다음에 가보도록 하고요. 청도군에서부터 내려오는 청도천과 운문댐에서 내려오는 동창천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밀양강, 그리고 그 합쳐지는 부위에 만들어진 빈지소라는 듯 삼각지죠. 이 빈지소를 통과하는 다리는 꽤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. 그리고 상동터널과 빈지소에 갈 수 있는 안인로는 이렇게 경부선 철도 바로 옆으로 지나는 길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시간이 좋고 기회가 된다면 경부선 철도와 함께, 지금 KTX 산청과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. 이렇게 기차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라이딩을 선사하기도 합니다. 물론 이 도로에서 바이크를 타고 절대 KTX 산천을 쫓아갈 수는 없겠죠. 점점 멀어지는 산천을 바라보면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